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검토. 가. 필자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중 하순경. 주심 재판관의 선친이 피청구인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10월에 소위 유신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심 재판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 라는 내용의 정보를 충분히 믿을 만한 과정을 거쳐 전달받았다. 이에 필자는 주심 재판관에게 탄핵 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토하였다. 형소법 제18조의 기피에는 시기적 제한이 없고 민소법 제43조는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경우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법 제24조 제3항 단서는 다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2017년 1월 3일 제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던 필자는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의 시기를 도과해버린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필자는 지금도 주심 재판관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주심 재판관 스스로 회피를 하고 헌재 재판부가 주심 재판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 사건 결정 이후에 대법원 결정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스 563 결정. 위 결정을 살펴보면 이혼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은 이혼 소송 당사자 대기업 회장의 딸과 속한 대기업 그룹에서 2년 전 이미 퇴직한 전직 고위 임원이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몇 차례 연락을 한 사이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는 항소심 재판장이 이혼 사건을 불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의심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보았다. 한편 이 사건은 형사사건 절차를 준용하는 등으로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탄핵 심판 사건이고 주심 재판관의 선친과 피청구인의 선친의 악연이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2018스 563 사건보다 기피 사유가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이다. 헌법소송의 본안 변론 후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 제24조 제3항은 불합리함으로 민소법 제43조 또는 형소법 제18조와 같은 조문 형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 주정부가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추상적 규정 통제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 와문이 행한 직무상 진술과 동 재판관의 개인 서신을 살펴보면 재판관에 대한 공정성의 의심을 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주석구 정태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와 헌법소송법의 독자성 헌법재판소 헌법론 총 7집 1996-268면